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저기 사막의 배에서 시공석 켜고 안쪽까지 들어왔는데요. 여기 뭐 나가보면 할 게 없어 보이긴 한데 일단 나가볼게요. 왜냐면 시공석을 켰으니까요. 역시 없죠. 할 게 없어요. 자,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문양이 2번 던전 사용되는 문양 같은데 하트를 한번 꺼내볼까요? 하트 3개 요정은 안주나. 이쪽 방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 통로로 왔고요. 전에 여기 박쥐랑 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. 나가도 되겠죠? 이쪽에 뭐가 있나? 타이가 열심히 부르는 걸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샷은 아닌 것 같고 채찍 1번인 것 같고 여기서 시공석을 쏠 수 있네요. 미래에는 장치가 고장나서 꺼지죠. 지도가 나오려나? 지도를 꺼놨습니다. 네, 지금 이 상태로는 진행이 가기 힘드니 옆방으로 와서 다시 저 시공석을 켜줄거야. 내부에 잠깐 보면은 지금 앞에서 보이는 이쪽으로 들어왔고요. 계속 주네요. 일단 이쪽 지금 잠겨 있죠. 계속 잠겨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
바람을 불어주면 더 빨라지려나. 딱히 그런 건 아닌가 본데. 소리가 났으니 먹어야죠. 자, 이쪽 방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시공석을 꺼야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아니면은 요 스위치가 저 스위치인가? 간판에 가서 시공석을 끄고 여기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가기 전에 좀 더 내려가 볼까요? 그냥 화살이 있어서 화살로 잡아도 되죠. 찌릿찌릿한 거를 관실에서 꺼야 되는 모양인데요. 아, 여기 보물상자밖에 없었나?
자, 맵을 보면 맨 처음으로 올라가면 양쪽 끝에 있죠. 지하는 여기로 오는 건가?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모양인데, 아까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동로가 여기거든요. 일단 여기서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갑판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아까 갔다 왔으면 더 빨랐을려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, 그동안은 뭐 똑같죠. 이쪽 문이 잠겨 있거든요. 이렇게도 잠겨 있고, 그 얘기는 올라갔다가 하고 내려와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. 지금이 말할 수 있다는 거죠. 올라가고 컸어야 되는데 많이 급했네요. 사다리는 못 올라가거든요. 몬스터들이 다 부활했어요. 그래도 이번엔 저거 잠그지는 않네요. 아까 열어놔서 바로 들어올 수 있었고요. 이쪽 문만 열리는 건가 아니면 반대쪽도 열리는 건가 모르겠습니다. 고지로 자 앞에 밀어놓고 만들어가 전원을 켜줬더니 뭔가 움직이네요. 저기 반대쪽인데 지금 문이 잠겨 있죠. 이쪽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나? 흑! 흑!
저기가 스위치인데 안 되죠? 시공석을 끄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렸죠. 과거나 미래나 비슷할 것 같으니 일단 그냥 들어왔고요. 자, 여기 상자를 하나도 안 돌려있네요. 일단 스위치부터 눌러보겠습니다. 아하, 여기서 쏘라는 거네요. 시공석은 키고 가죠. 위에 구멍이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또 간판인가? 굉장히 만들어진 느낌인데. 자, 그러면은 여기도 볼 건 다 본 것 같고 일단 내려가 볼까요? 상자를 덜어야 되는데 기관실까지
가야 연결됐을 것 같아요. 기관신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데. 맞다. 지금 뭐 딴 거는 안 보이거든요. 생각해보니까 아까 전원 올린 게 앞에 뚫려 있었거든요. 이쪽으로 내려가는 건가 싶어지는데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. 여기였나? 여기 목도리 있었네요. 왜 못 봤지? 여기가 배였고 옆에가 아래로 못 가네. 문이 근데 잠겨 있는데. 잠긴 게 아니었구나. 이런 그냥 대충 보고 창살인 줄 알고 안 갔거든요. 달리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. 위로 가면 편할 텐데. 넘어왔고요. 밑에가 뚫려있구나. 재채가 있어서 역시나 보물 상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가만 보면 이럴 때 링크의 표정이 엄청 밝아요. 눈도 엄청 커지는 것 같고. 1000원이라고 치면 와우. 아무튼 다시 내려왔고요.
식사를 해왔고 여기 또 뭐 구멍이 있네요. 어디 가는 거예요? 이쪽 끝쪽으로 이동하는 구멍인데요. 설마. 아직 못 본 게 많기 때문에 많다기보다는 남쪽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게요. 저거 가서 산호들을 구하는 것 같거든요. 뭐 별거 없을 것 같긴 합니다. 아, 그냥 동로가 연결이 된 것 뿐이네요. 이런 걸 뻘짓이라고 하죠. 상자가 있었으면 후회했을 테니까 잘한 것 같긴 해요. 자, 선원들은 얻었습니다. 아, 네, 하트 조각을 얻었던 거긴 것 같아요. 한 마리만 가나 했더니 마지막 한 마리 얻나 봅니다. 멀쩡한 일로 못 가나. 전장이 안 돌려있죠. 혹시나 될 수 없네요. 다시 이렇게 돌아갈 줄이야. 이래도 돌리면 그냥 나갔을 텐데. 그나마 다행인 건 이쪽에 곰돌이 다시 있네요. 배를 타고 올라가면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몬스터들이 부활했다는 게 마음에 안 들죠. 자, 지금 여긴데 내려봐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.
마리 두 마리 좀 더가 있고 혹시 전장 뚫려있나요? 뚫려있네요. 일단 간판 위에서 시공석을 펴고 내려오는 게 편할 것 같긴 한데 여기 어차피 들어가려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